반갑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간만에 야간에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100% 단타쳐서 먹을 수 있는 종목, 이 기법만 알면 여러분들 모두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을 강조를 드리면서, 돈육은 오늘 당연히 푸시입니다. 대신에 이제 푸시 어떤 조건이냐면, 잠시만요. 항시 시작할 때 내가 항상 영상 올릴 때 여러분들이 최근에 듣는 분들도 있고 예전부터 들어왔던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듣는 분들은 뭐잘 모를 것이고 오래도록 들어왔던 분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한다는 내용을 알 거예요. 시작이 항상 아침 국선도 마찬가지고 이 언저리에서 시작을 해서 이거를 통과를 안 했을 경우에 100% 풋이 나옵니다. 풋이 뭐 아침에 국선도 마찬가지고 시작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시작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300 이상에서는 풋을 치라, 350 이상에서 풋을 치라 할 때는 시작할 때, 출발할 때, 9시 땡할 때, 300 이상에서 풋이 나오면 300 이상에서 출발하거나 350 이상에서 출발할 때 풋을 때리면 먹는다. 그 뜻하고 동일하고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언저리에서 시작을 하면 얘는 100% 풋이 나옵니다. 100%.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100% 먹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선에 대해서, 국선이란다는 우리 주식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2023년, 22년 10월달부터 이 종목들을 안내를 내가 많이 해드렸어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목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 봐서 또 다른 종목을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 끝까지 오늘은 들어주시면 돈이 되는 내용들이 많다. 더불어 미국 주식도 내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 종목, 지금 이 종목 잘 챙기 보시면 2년 이내로 굉장히 큰 종목, 큰 돈이 됩니다. 이거. 3M하고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이 종목은 2년 이내에 굉장히 큰 돈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돈이 되니까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종목을 먼저 체크해서, 내가 지금 안내를 안 드리는 첫 번째 이유가 내용을 상세하게 내가 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무조건 돈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무조건 돈이 된다는 내용이 크니까 1차적으로 지금 매수해도 되고 나중에 매수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언급을 내가 쉽게 드리니까 참고를 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 시장 가서 그세 종목부터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종목. 세 종목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은 월봉상 보면은 주가가 지금 시작도 안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저점 대비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완전히 초대박이 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초대박이 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초대박까지는 아니고, 않다. 나쁘지 않다. 23년부터 1월달부터 이렇게 막 저점 찍고 기술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이다. 패턴이 살아날 수 있는 패턴이다. 계속 홀딩을 하는데, 기존에 들고 있던 그 가격대에서 한 30%만 계속 사고 팔고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70%는 제가 볼 때는 얘는 그 8만 원, 9만 원까지 목표가를 적어도 잡아놓고 움직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8, 9만 원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도 가격이 그다지 비싼 가격이 아니고 저렴한 가격이다. 조정이 나온다. 뭐 시장이 예를 들어서 안 좋아서 러시아가 핵을 쏘면 방법이 없겠지만은 핵을 쏘더라도 얘는 살아날 때 살아난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거는 저 뭐냐면 대우조선해양이 그 사명을 바꿨어요. 하나오션으로 사명을 바꿨어요. 그래. 이세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세 종목은 한 종목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막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이름으로만 보고, 새로 바뀌었다 생각하고 회사 명 바뀐 내용이 있으니까 그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 뭐라 그래야 돼, 기술적으로 체인지 되고,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된다. 회사가 좋아진다. 돈이 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얘는 지금, 얘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월봉상어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도 높은 가격이 아니고, 조정이 오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격.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으면, 30%만 사고 팔으라고, 항상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만. 300만 원만 사고 팔아도 됩니다. 언제 팔고 언제 사야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뭐, 5%라도, 빠질 자리 같으면 그때 매수를 빠질 자리 같으면 팔았다가 5% 싸게 빠지면 그때 재매수를 하는 이런 방법을 써야 돼요.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대부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개미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뭐 상세하게는 아니래도 지금 담아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 기술적으로는 주봉상으로는 주가는 조정 받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주봉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나, 이건 겁먹을 필요가 없다. 조선주 세 종목은 지금 하나 오리온하고, 오리온도 해야 되겠죠? 안 해드렸죠? 오리온 맞나? 보자. 오리온도 해야 되겠죠? 해줘야 되겠죠? 오리온,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은 저점이 높아질 겁니다. 어떤 식으로 높아질 거냐? 이런 식으로 높아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점이 어떤 식으로 높아지느냐? 당연히 이렇게 높아지지.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 이 라인, 그 라인을 주봉이거든요. 이 라인을 보면서, 이 라인을 하살표를 꺼주십시오. 라인을, 추세선을 꺼면 이 정도 내려오면 그때 매수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처럼 탁 부딪히면 매수한다 생각하면 되고, 21선 터치시 매수, 또는 61선 터치시 매수. 이게 지금 정배열이기 때문에 20일, 60일 터치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정배열이기 때문에 20일, 60일 터치하기가 굉장히 힘든 내용이 있으니까 21선, 61선 터치하면 매수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세 종목들은 아름답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오리온 한번 볼게요. 오리온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주봉상으로는 23년 이후 지금 조정이 나왔으니까 지금도 얘는 그 저점을 높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망할 이유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난다. 어디까지 제가 볼 때는 오리온은 이 신고점을 무난히 통과한다. 16만 원은 기본이다. 언제 될 것이냐? 24개월, 지금부터 24개월 전후면 16만 원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눌러줄 때 아름다운 매수 구간이라 이래 챙겨보시면 제일 좋을 듯 싶습니다. 대한항공 넘어가겠습니다. 대한항공. 나머지는 내가 또 추후에 말씀을 내가 해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대한항공 참 아름다운 상승이 지금 나오고는 있어요. 아름다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얘가 애매해요. 사실은 지금 뭐 가야 안 갔으면 좋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달리고 있으면 얘도 저점을 지금 높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얘도 지금은 저점을 높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데, 지금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날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급이 좋아요. 이때보다 수급이 좋습니다. 이 고점 때보다 수급을 체크를 해보면 기간 외국인 수급이 지금이 훨씬 좋아요. 이때보다도 데이터상으로 이 금액 비례를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금액대 비례를 해서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벤트가 그 글로벌에서 이벤트가 크게 없으면 그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 생성이 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조정이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건 21선 터치 시 상승 나올 때, 양봉 나올 때, 예를 들어 조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21선 지금 이 구간이 이게 21선인데 21선 터치하면서 반등이 나올 때, 양봉 나올 때,
양봉 나올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면 됩니다. 추가 매수를 하면 되고. 지금 대한항공은 저는 엄청나게 지금 매수하는 아름다운 가게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쌉니다,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 이 자리에서 물려있고 지인들한테 이 자리에서 대부분 다 이야기를 했어요. 300에서 500 정도. 300에서 500. 이 돈이 300에서 500이 3천에서 5천만 원씩 투자한 사람도 자기 자산에 300에서 500 정도 비율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사람들은 3천이나 5천 들어갔겠죠, 그죠? 자기 자산에 개별적으로 돈, 자산 규모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단지 주가가 이렇게 빠졌을 때 비싸다고 느끼는 거지. 월봉상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이 가격대 봤자요. 이 가격대 봤자 저점 자리입니다. 저점 자리입니다. 저점이 14,000원 빼고 이 자리가 거의 저점입니다. 저점을 지금 높이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저점을 월봉상으로 저점을 높이는 구간이잖아요. 저렴합니다. 지금 1차 저점을 잡았고 2차인데 저점을 높이는 자리예요. 이게 보면 상승 1차 구간이라 봐야지. 1차 구간. 그래서 아름다운 구간이라 생각하고 잘 챙겨서 잘 보시면 주식하는 데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